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금별금TV. 안녕하세요. 돌금별금TV의 별금입니다. 이번에는 가수겸 배우 차은우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BC 수목 드라마인 신입사관 구혜령에서 차은우가 여러 감정 변화를 소화하면서 크게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먼저 신입사관 구혜령은 조선의 첫 문제의 여사 구혜령과 반전 모태솔 왕자 이림의 필 충만 로맨스 실록 드라마입니다. 차은우가 맡은 캐릭터는 왕위 계승서열 2위 도원대군으로 깊은 궁 속에 갇혀 사는 고독한 왕자이자 매화선생이라는 필명을 가진 연애 소설가 이림 역을 맡았는데요. 차은우는 구혜령에서 신세경씨와의 아주 귀여운 케미를 보여줘 보는 내내 시청자들에게 그리고 저에게도 흐뭇함을 자아내게 하면서 굉장히 재밌게 보고 있는 드라마입니다. 2회씩 방영하는 구혜령이 아쉽게도 추석 연휴라 지난 11일 12일에 결방을 하면서 지난 5일 방송이었던 31회 32회를 다시 한번 찾아 방송을 봤는데요. 지난 5일 31회에서는 이림은 구혜령을 향한 마음을 솔직히 말해 너도 내가 다른 여인과 혼인하길 바라지 않는다고 하나도 괜찮지가 않다고 구혜령 이러면서 명 넘치는 고백을 했습니다. 아, 너무 잘생겼어요 차은우. 그럼에도 구혜령은 어명입니다. 따르십시오 라면서 선을 긋는 장면과 32회에서 이림은 혜령을 찾아갔지만 돌아가십시오 라는 말 한마디를 하고 돌아서는 혜령을 붙잡아 내가 다 버릴게. 네가 대군의 부인으로 살기 싫다면 내가 대군이 아니면 돼. 난 다 버릴 수 있어. 전부 다 버릴 수 있어 라면서 애절함의 끝을 보여주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와 정말 이 장면을 보는 내내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정말 눈물샘을 자극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어 지난 18일에 방송된 33화에서 20번째 생일날을 맞은 이림이 데뷔와 함께 폐주의 묘를 찾은 후에 마마 소자 이제 혼인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남군이 된다는 건 그 여인의 모든 삶까지 품어주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허나 소자는 아직 그러긴 많이 부족합니다 라면서 보는 내내 먹먹함을 느끼게 해주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이어 34화에서는 이림은 자신을 불편해하는 혜령에게 난 너한테 최선을 다했고 미련은 없어 그러니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대해줘 나도 노력하고 있으니까 라고 자신의 마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시청자들은 차은우가 이림에게 찾아온 첫사랑을 표현해내는 모습 그리고 성장하는 모습에 차은우가 이림 왕자님과 함께하면서 이림 왕자가 성장하면서 차은우도 점점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너무 멋지다 등의 반응을 많이 보였습니다. 차은우가 출연하는 MBC 드라마 신입사관 구혜령은 매주 수요일 목요일 오후 8시 55분에 2회씩 방송되니까 이 점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가수 겸 배우 차은우의 소식이 크게 이슈가 돼서 소식을 전해드려 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댓글로 요청하시는 모든 실험이나 요청을 특집으로 구매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선정되신 분께는 선물도 드릴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금별금TV의 별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